안녕하세요.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. 오늘은 가른 돼지고기를 가지고 미트콕, 가른 돼지고기를 가지고 미트볼 카레를 만들겠습니다. 오늘도 물 없이 수분으로, 야채 수분으로만 할 거예요. 가른 돼지고기, 200g 정도 되겠네요. 200g 정도 되고요. 오늘은 호박을 많이 넣을 거예요. 주키니 호박 하나 필요하고요. 또 어니언, 투 어니언, 양파 두 개, 포테이토, 투 포테이토, 감자 두 개, 원 캐럿, 당근 하나 들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카레 가루가 있고요. 그러면 먼저 오늘은 미트볼이니까 미트볼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가른 돼지고기 미트폭 이렇게 그릇에 담으시고요. 밑간을 해보겠습니다. 밑간을 안 하니까 조금 싱거운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밑간은 브라운 슈거 4분의 1 티스푼 넣어주시고요. 블랙페퍼, 후추 조금 넣어주시고요. 소이 소스, 하나 넣어주시고요. 오늘 가는 카레 가루로 할 거니까. 그 다음에 세사미 오일, 참기름, 원, 투, 쓰리, 세 방울 정도 넣어주시고요. 갈릭, 마늘, 드리 갈릭, 마늘 3쪽, 이렇게 얇게 다져서, 얇게 슬라이스해서 다져주세요. 이렇게 다져주시고요. 오늘은 미트볼에 들어갈 거니까 조금 곱게 다져주세요. 넣어주시고요. 일회용 장갑을 끼시고요.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.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. 잠깐 끄고 갈까요? 고기는 많이 치대해서도 미트볼이 안 갈라지니까 살짝 이렇게 치대서 공기를 빼주시고요. 뚝뚝 떨어뜨리면 공기가 빠지거든요. 이렇게 하시고요. 이 정도 해 놓으시고 먼저 밑에 눌러붙지 않게 양파를 넣겠습니다. 어니언, 투 어니언, 양파 하나, 둘. 오늘은 좀 큼직하게
양파 먼저 이렇게 넣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양파 썰어 주시고요. 양파 두 개 들어갔죠? 하시고요. 그 다음 지대 놓은 미트볼 미트볼 만들기 참 쉬워요. 이렇게 너무 굵으면 맛도 없으니까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얹어 주시고요. 미트볼을 좀 크게 할까요? 크게 동글동글 예쁘게 넣어주시고요. 달라붙지 않게 호박, 주키니 오늘 호박 많이 들어갈 거예요. 굵직하게 썰어 주시고요. 또 이렇게 사이사이로 넣어 주시고요.
아주 크. 고기 찌그러지게 자 이렇게 놔주시고요. 포테이토, 감자도 큼직하게 썰어주시고요. 감자가 두 개, 작은 거는 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썰어 주셔도 되고요. 당근, 캐럿, 당근 오늘 양이 많으니까 반 개 하프, 반 개만 넣겠습니다. 당근도 이렇게 놔주시고요. 그럼 여기에 간을 해보겠습니다. 뚜껑을 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먼저 소이 소스 아니지 오늘 카레로 간을 할 거니까 카레라도 소이 소스 2 테이블 스푼 두 스푼 넣어주시고요. 토마토 소스 하나, 둘, 셋, 넷, 5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. 카레 가루 하나 둘 셋 쓰리 포 여섯 큰술 넣어주시고요. 왜냐하면 물이 생길 거니까 여섯 큰술 넣어주시고요. 자, 불로 가보겠습니다. 불을 켜시고요. 로우 힛 약불로 하시고요. 로우 힛 약불로 하시고요. 얹으시고요. 뚜껑을 덮으시고요. 40분간 끓여주세요. 40 minutes.
40 minutes. 야, 40분이 지났습니다. 40 minutes. 뚜껑을 여시고요. 감자가 익었나 확인하시고요. 어우, 잘 익었네요. 당근도 어우, 잘 익었네요. 그럼 뒤집어 골고루 섞어 보겠습니다. 와, 미트볼도 이렇게 잘 익었네요. 동글동글하게. 자, 카레가 고루 퍼지도록 섞어 주시고요. 물 없이 카레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. 와, 맛있겠다. 골고루 섞어 주세요. 됐습니다. 자, 맛있는 미트볼 카레가 다 됐습니다. 국물이 너무 없나요? 약간 걸쭉, 오늘은 미트볼을 넣었기 때문에 약간 걸쭉하게. 미트볼이 그대로 살아있어요. 동글동글하게. 됐나요? 자, 미트볼 카레 완성입니다.